자, 완성된 거죠? 응. 이 상태에서 이제 꺼내서 찌는 건가요? 응, 응. 절구다. 절구에다가? 뭉개, 찌면 돼. 이렇게. 요체를 꺼내서 절구에다 쏘게 발라. 다 잘 째져 있는데. 요렇게. 보사기채 들고. 탁, 여기다 쏟으면 돼. 여기다 딱 쏟으면 돼. 쏟고. 나서, 아까 소금물 있지? 이렇게 넣고. 소금물, 여기다 이렇게 적셔가지고, 넘기면 돼. 약간 삼삼하네. 이렇게. 찌면 안 되고, 이렇게 문대. 아, 문대야 되는 거야? 그래, 이렇게 문게. 이거 양념 찌든 절구가 아니야. 이거 엄마가 이거 문게 먹느라고. 전용으로 쓰는 거지? 전용으로 쓰는 거. 탈뚝 칠 때만 쓰는 거야.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양념 찌든 건 냄새 날 수가 있잖아. 그렇지. 양념 찌든 거는 냄새 나지. 이렇게 하면 돼. 밑에 집이라 이게 소리 들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힘쓰인 사람 이렇게 좀 뭉개면 돼. 얼마 되시다 참. 이거 묻어나지. 이럴 때는 물 조금만 돼가지고. 다 묻혀가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 무한 반복인 거야? 그래. 이렇게 완전히 가르나질 때까지? 그래. 찰떡 이게 찐득찐득할 때까지 이렇게. 뺑뺑 돌리면서 이렇게. 신기하다. 이 집에서 해먹기도 이거. 근데 이게 노동이... 아파트 아니고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팍팍 찌우면 좋지. 힘센 사람. 그렇게 잘 안 들려? 한번 껴봐. 아니 처음에는 좀 뭉개야 돼. 처음에 뭉개야 돼? 응. 바바리 튈 수 있으니까. 찹쌀 먹으면 좋다니까. 이제 이렇게 찹쌀 봐봐 해먹으면 좀 질질 때는 또 계속 이렇게 콩고물 좀 써봐라. 무채가서 먹으면 좋다. 많이 뭉개졌지 벌써. 많이 뭉개진다. 이렇게 찌는 거야? 이렇게 뭉개진 다음에 하나님 그러고 싶었지? 기도가 근데 오늘 한방을 심했어. 완성된 찹쌀떡. 콩고물을 어떤 거 뿌렸죠, 엄마 이거? 이거 떡집에 가면 콩고물 이거 파는 거 있어. 오케이. 그거를 한 근 사오면 돼. 위에다가 뿌려줬습니다. 완전 찹쌀떡이네. 망실망실한 게 질기지도 않고. 진짜 쫀득쫀득하다. 이거 집에서 해먹는 게 이렇게 맛있어. 알아서 뜯어 먹을게. 알아서 뜯어 먹어도 돼. 집에서 뭐 식이 뭐 별로 있나? 이렇게. 근데 콩고물 없이 먹는 것도 맛있더만. 그래, 그거 이 밑에는 콩고물 안 발렸잖아. 자, 완성됐습니다. 직접 만든 찹쌀떡. 이게 완전히 가루가 되지 않아서 살짝 있잖아요. 그 좀 이렇게 쌀 같은 게 살짝씩 씹히는데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완전 순 찹쌀떡이 그거니까. 조금씩 씹히는 게 더 맛있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내일까지 둬도 굳지 않는데? 내일까지도 안 굳는다고? 오케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찹쌀떡 드셔보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만들어 드시면 되고요. 너무 노동인가? 그리고 이거를 꿀에다가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당연하지. 꿀에도 찍으면 진짜 맛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궁금해하셨던 찹쌀떡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봤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낼게요. 여러분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